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방송을 많이 못 봤었어요. 근데 문자가 한두 개씩 들어오는 거예요. 김태욱 대박, 너 난리 났어. 막 친구들한테. 그래서 아이유 씨가 저를 이상형으로 지목을 했다면서. 그래서 실시간 검색 막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와, 제가 왜 나를 왜 좋아할까? 그 생각이. 왜냐면 사실 제가 12년이 됐는데 데뷔한 지 여자 연예인이 저한테 뭔가 호감을 표현하고 뭐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. 그것도 요즘 대세인데. 근데 섭외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얼마 전에 방송을 하나 찍었어요. 그래서 아이유 씨와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. 그래서 되게 재밌게 데이트도 했어요. 막 길거리에서 솜사탕도 사먹고 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좀 한 두세 시간 지나가는데 좀 편해지니까 아, 오빠라고 불러, 편하게. 이렇게 했더니 아이 제가 어떻게 해요, 선배님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예. 말을 계속 선배님이라는 호칭밖에 안 쓰는 거예요. 그래서 막 거기 이제 MC 보시는 분이 아, 태우 씨 좋아하는 거 맞으시죠? 그랬더니 예,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나는 자기 때문에 나갔는데. 좋아하는 거 맞죠? 그러니까 예, 존경해요. 예, 존경해요. 그렇죠, 좋아하는 거 존경하는 거. 그렇죠.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는 오빠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지. 좋아한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지. 날 이용한 게 아닌가. 그 친구가 좀 똑똑하더라고요. 맞아, 얘기를 해보자. 아니, 그러면 안 기쁘다는 말씀이세요? 아니, 기쁘죠. 예. 아니, 아이유가 이상형이랬는데 안 기뻐요? 아, 기쁘죠. 네, 기쁘죠. 기쁜데. 예. 제가 왜냐면 이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으면 괜찮은데. 예. 아, 또 있어요?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. GOD 때였어요. 그때 GOD의 중심은 손호영, 윤계상, 쿠탑으로 돌아가셨어요. 네. 팬의 거의 70%를 확보하고 있는 두 명이었는데. 그때 당시 막 이제 거짓말, 막 길 이런 게 나오면서 막 GOD가 막 뜰 때였어요. 그날은 막 방송 나오면 막 요즘 누구 좋아해요? 그러면 아, 뭐 저는 손호영 씨 좋아해요. 막 윤계상 씨 너무 이상형이에요. 막 되게 태어난 척 하지만 여기 뭐 아이돌들 다 똑같겠지만 태어난 척 하지만 숙소 가면 그 얘기로 한 3, 4시간을 해요. 야, TV 봤냐? 야, 나 좋아한대잖아. 아, 그래요? 이런 얘기들 해요. 아, 정말로요? 아. 해요. T 안 해요. 사람인데. 우리만 했나? 다 합니다. 아, 다 하죠? 무시하기만 했습니다. 예, 아. 해요, 근데. 솔로 가서는 안 합니까? 집에 가서? 솔로즈. 벽 보고 합니까? 솔로인데. 저는 사실 그런 자랑에 대해서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러려니 이제 하고 살고 있는데 기사가 나온 거예요. 엄청나게 크게. 굉장히 그 톱 탤런트 여자분이 제가 이상형이라고. 누군가? 당대 최고의. 계상이 형, 호영이 형을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여자들이 그냥 다 정리하는. 다 조용히 해, 뭐 이런. 10명이 윤계상 씨를 좋다고 해도 필요 없죠. 이 한 분만 김태우 씨를 좋아해 준다면? 네.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온 거예요. 진짜? 그래서 그 신문을 제가 찢었어요. 윤계상 소년 끝났어. 진짜 어린 마음이네. 어린 마음. 다 모여라. 뭐야? 제가 신문을 딱 폈어요. 봐. 이 여자는 외모가 아니라 정말 본심을 볼 줄 아는 그런 여자다. 딱 그랬어요.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. 멤버 중에 한 명 형이 숙소에 여자친구가 놀러 오는데요. 네. 숙소로 여자가? 와, 형이 데리고 왔는데 그분인 거예요. 어? 저기 처음에 현관문을 이렇게 딱 들고 제가 진짜 이랬어요. 나는 아직 신문을 잡고 있는 거야. 신문. 와. 우리 팀의 팀원과 교제라고 했을 때 겁니까? 와. 그러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또한 김태우를 이용했다. 연막이다. 그렇죠. 박수.